왜 흩어진 입자 형태가 아닌 덩어리 차일까요? 그래서 보이차 포장지에 칠자 병차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 병차 한 편은 357g이 되었다고 하고요. 차의 진품 감별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마시고 싶은가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 혹은 날씨, 기후에 따라 유난히 생각나는 차가 있는데요. 내 몸이 원하고 내 기후에 맞는 차를 찾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차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보이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차가 있습니다. 보이차는요, 보통 이렇게 덩어리로 기납된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왜 흩어진 입자 형태가 아닌 덩어리차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덩어리차는요, 흩어진 입차인 산차에 비해 부피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동, 운송 중 흔들림에도 쉽게 바스라지지 않겠죠. 운남의 보이차는 오래전부터 여러 지역으로 운송되어졌는데 특히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티벳은 국토 대부분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고원이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차는 비타민 공급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차마고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마고도는 티벳의 훌륭한 말과 운남의 차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 운남의 차상들이 말에 차를 싣고 다니던 험준한 교육로를 말하는데요. 덩어리차가 아니라면 온전한 형태의 차 교육이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1735년엔 차 모양과 무게 등을 통일해서 법제화했는데요. 이는 차 무게를 일일이 잴 필요 없이 세금 부과하는데 계산이 수월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 병차가 있습니다. 세는 단위는 편, 통, 건인데요. 편은 보이 병차 낱개 하나하나를 말하고요. 그래서 한 편, 두 편 이렇게 세고요. 통은 한 묶음을 말하는데 일곱 편이 한 통입니다. 그래서 보이차 포장지에 칠자 병차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이차를 드시는 분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하간 칠자 병차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차도 대익 칠자 병차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차도 운남 칠자 병차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은 더 큰 단위, 건인데요. 건은 한 상자를 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한 건이, 여기는 네 통 들어있는 한 건인데요. 한 건이 네 통 혹은 여섯 통인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12통이 한 건이었습니다. 이 12통의 무게는 30kg인데요. 예전에 말이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최대 적정량이 60kg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의 등 좌우에 각각 한 건 30kg씩 양쪽으로 실어서 총 60kg의 차를 실어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차 중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이차 한 건은 12통이고요. 요거는 30kg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통은 7편이죠. 그리고 이것의 무게는 30kg 나누기 12 하면 2.5kg 나오고요. 그리고 보이차 한 편은 2500 나누기 7 하면 357g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병차 한 편은 357g이 되었다고 하고요.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차 외포장 면지를 한번 벗겨볼게요. 보이차 면지를 벗기면 차와 함께 눌러진 여기 작은 종이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내비라고 하고요. 차를 만든 회사, 즉 차창명과 상품명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비는 이렇게 찻잎의 일부가 묻히게 되어서 잘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은 이 내비가 이 차의 진품 감별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큰 종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표라고 하고요. 역시 보이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차잎 등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차는 대엽종 차나무 찻잎이라 그 크기가 다양한데요. 특급 그리고 1급에서 10급까지로 어린 찻잎일수록 숫자는 낮아지고 등급은 높다고 말합니다. 반면 9등급, 10등급의 찻잎이라면 찻잎 크기는 크고 등급은 낮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이차는 만들 때 보통 병배를 합니다. 병배란 영어로 블렌딩과 같은 의미로 섞는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차 바깥 표면과 속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차는 맛과 형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차의 표면과 속의 다른 등급의 차를 섞는 병배를 하는데요. 대개 표면에는 좀 더 어린 찻잎의 높은 등급을 사용합니다. 병배의 기본 원료는
1차 가공된 세청 모차입니다. 해차와 묵은 차 또는 봄차와 가을차 혹은 등급이 높은 차와 낮은 차 그리고 산지가 다른 차 등 여러 조건의 서로 다른 모차를 섞는 것을 병배라고 합니다. 병배를 함으로써 좋은 점은요. 각기 다른 특성의 원료를 배합함으로써 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요. 단점은 감출 수가 있습니다. 맛은 진한데 향기가 밋밋한 모차랑 맛은 심심한데 향이 좋은 모차가 있다면 이 두 원료를 섞어서 맛이 진하면서도 향이 좋은 차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나무는 농산물이죠. 그래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느 해 날씨 자연환경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병배차가 아닌 그 산지에 순료차로 만들었다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병배차의 경우는 그 병배의 그 노하우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같은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품질의 상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대형 차창에서 매년 같은 이름으로 출시되는 보이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맹해 차창의 대익 7542나 뭐 7572 그리고 하간 차창의 7653 또는 8663 등등의 상품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지역의 특정 차산의 원료로 만든 순료차는요. 자연환경에 따른 품질의 기복이 있다는 점하고 또 원료 자체의 그 단점 역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지만 그 지역의 차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차에 대해서 좀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은 알아봤는데요. 차 한 잔을 마시되 차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도 느낀다면 차 하는 즐거움이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